대유의 나 정석이라고 합니다. 요즘 마늘과 양파 농사가 한창인데요. 여러분들은 마늘과 양파 농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4월과 5월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4월이 중요한가요? 바로 4월과 5월은 마늘 양파에 있어서 비대기인 시점이고요. 마늘 양파의 비대기를 사람으로 비유하면 청소년기와 같습니다. 청소년기를 거쳐서 어른이 되듯이 비대기를 거쳐 완벽한 마늘과 양파로 성장합니다. 그런데 청소년기에 꼭 따라오는 게 있죠. 바로 사춘기. 사춘기가 있습니다. 마늘 양파도 사춘기가 있을까요? 네, 비대기에 꼭 병균들이 따라다니죠. 구비대기와 병이랑 무슨 상관인가요? 아까 사람과 같이 비유를 드렸다시피 청소년기의 사춘기는 아주 치명적이죠. 마늘 양파도 마찬가지로 구비대기의 병균들은 아주 치명적입니다. 마늘 양파는 고온 장일 조건에서 비대가 이루어집니다. 장일은 굴을 키우고 고온은 잎의 분화가 정지됩니다. 이 조건은 4월, 5월에 해당하며 구비대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병들도 최적의 환경이 되는데요. 병균들도 살아있는 생물입니다. 살고자 하는 본능이 아주 강합니다. 겨울에는 겨울잠을 자며 여름에는 너무 더워서 활동을 정지시킵니다. 따라서 그 사이인 4월과 5월이 가장 최적의 시기입니다. 또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병균들은 종속 영양 생물입니다. 숙주에 기생하여 양분을 빨지 않고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양분이 많은 비대기 시기를 노리지 않겠습니까? 흑색 썩은 균해병과 입마름병 어떻게 방제해야 되나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저는 두 가지 방법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부족하지 않는 양분 관리와 예방적 방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양분 부족은 몸이 약해져서 병에 취약해지고 예방은 치료보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두 가지 방법을 한 가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황인데요. 황은 앞서 말한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황의 기능을 말씀드리자면 필수 영양소로 단백질, 효소, 엽록소 형성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기초 생장을 올리고 저항성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마늘 양파의 향기 성분의 핵심 요소로 품질까지 높여줍니다. 또한 황은 음이온 활성으로 살균 효과가 아주 뛰어나죠. 인류 역사를 보면은 기원전 800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병해충 관리 용도로 사용할 정도로 눈에 보이는 효과가 나타나죠. 입마름병의 잎은 먹는 부위가 아닌데 무슨 상관인가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병은 구비대에 있어 아주 치명적입니다. 구비대를 다른 말로 정의하면은 동화산물을 저장기간에 축적하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동화산물의 생성과 저장된 양분의 소비를 막는 것이 비대 관리의 핵심입니다. 마늘과 양파의 잎이 마르게 되면은 광합성 양이 줄어들게 되고 동화산물의 절대값이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병에 걸리게 되면은 식물체의 호흡량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호흡을 통해 저장된 양분이 소모되면서 병에 걸리게 되며 호흡량이 증가하고 호흡을 하면서 저장된 양분을 소모하기 때문에 부비대의 원리를 부정하는 현상입니다. 구비대도 힘든데 병은 어떻게 신경 쓰나요?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황이 함유된 제품을 적기에 방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양파와 마늘의 구비대를 책임지고 입마름병과 흑색 썩은 균핵으로부터 싹 지켜낼 대유 코프로 싹 S를 소개해드립니다. 황은 기본적으로 사용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죠. 물에 잘 녹지 않을 뿐더러 냄새와 독성이 있습니다. 유기 활성 유황으로 냄새 없고 독성 없고 생육기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너스로 하나 더 트리베이시 코퍼 설페이트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트리베이시 코퍼 설페이트 말이 어렵죠? 쉽게 말하자면 구리를 뜻합니다. 구리도 살균 효과를 가지고 있지만 안정성이 조금 떨어지는 단점이 있죠. 하지만 트리베이시 코퍼 설페이트는 안전화를 시키는 염기를 3개나 붙인 진화된 구리입니다. 또한 입자가 세밀하여 사용했을 때 넓고 고르게 뿌려지며 활성 이온이 서서히 방출되기 때문에 효과 지속성이 우수합니다. 또한 이러한 황과 구리가 독립적으로 작용하지 않고 동시에 시너지 작용을 하기 때문에 방제 범위가 넓고 장마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도 효과를 잘 발현하게 됩니다.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1100으로 희석하여 살포하시면 끝! 참 쉽죠잉? 오늘은 마늘 양파 비대기에 사용하면 좋은 제품이 코프로 싹 S를 살펴보았는데요.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유맨의 나 정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